14일 첫째 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청춘이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20세에 첫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중랑구청 홍보 해야 돼서 못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랑이 키운, 중랑이 낳은, 중랑의 자랑, 전국 노래자랑에서 인기상을 5번이나 받고 이곳 중랑구로 온 유튜버 이랑혁입니다. 타그치 박수.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어머니. 제가 누군지 아세요? 알지. 제가 누군데요 어머니? 유명한 사람 아닌가? 맞아요. 제가 누군데 그러면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누구예요 어머니? 유명한 배우 아닌가? 혹시 이름이 그러면 제가 살짝 좀 아르켜. 살짝 좀 아르켜 달라고요? 이낙영이라고 하시는 거. 아, 이낙영? 예. 아, 저 아세요, 아버님? 그럼. 어디서 보셨어요? 저 어디서 보셨어요? 테레비. 아, 역시 제가 이렇게 유명 인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버님. 좋은 네, 하루 되세요. 네. 이렇게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벌써 수두룩 빽빽한데요. 그러면은 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심히 운전하세요, 아버님. 네. 제가 학창시절에 여기서 이제 먹고 자라났기 때문에 옛날에는 약간 조금 낡은 건물들이 있다면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지 깜깜한척해줬어요 진짜. 와, 이 노래. 예. 건물이 또 새로 생겼네. 여기 커피숍 하나 할까봐요 진짜. 상가 하나 갖고 싶어요. 저 출연료 대신 이 상가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추억이 많다면서 어떤 추억이 있어요 여기서? 추억이 많죠. 여기 뭐 제가 볼링장도 여기서 도깨비 방망이 떼고 다 있는 도깨비 창고도 있고요. 진짜요? 네, 도깨비 방망이 떼고 다 있어요. 이름이 도깨비 창고인데 도깨비 방망이 떼고 다 있어요. 진짜 첫 번째로 미션을 좀 드릴게요. 네, 미션 주세요. 미션 임파서블. 요즘 여기서 공연 같은 거 많이 하셨다고 그러죠? 그쵸. 제가 또 공연도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이제 힘을 낼 수 있었죠. 또 어떤 공연 하셨어요 혹시? 10세에 욕 아니에요? 10세에 첫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청춘이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걸 이제 90세까지 계속 했었어요. 저 전국 노래자랑에서 인기상 5번 받은 철퇴원사! 아니, 도망가시네. 아버님 안녕히 가세요. 맛있겠다. 뭐가 맛있어요? 다 맛있어. 그럼 다 주세요. 그럼 닭꼬치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 실물이 낫죠? 보시죠, 지금. 감사합니다. 닭꼬치 진짜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MSG 좀 더 넣어요? 근데 닭이 국내산인가요? 아, 그건 아니야. 이거 메뉴가 맛있죠. 외국닭이 맛있죠. 닭꼬. 저는 떡파예요, 떡파. 도댕고당 떡이 맛있죠. 닭꼬. 어때요? 여고 시절에 먹던 떡볶이 맛 나요? 네. 10년 전에 먹던 그 맛이에요.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눈 마주쳤어요. 정육점집 사장님이랑. 안녕하세요. 차오니까 되게 정겹고 뭐라는 거야? 되게 정겨워요. 할머니 할아버님이랑 사는 세월이 길어서 그런지 이런 데 보면은 약간 추억이 묻어있다거나 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 멋쟁이 아가씨 안다. 이야, 안녕하세요 아버님. 제가 멋쟁이 아가씨입니다. 박수! 이렇게 환대를. 아버지 몇 년 되셨어요? 중랑구 사신 지? 나 50년 됐어요. 50년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랑 춤 한번 출까요? 디스코? 예, 디스코! 시작! 디스코, 디스코, 오, 예. 디스코, 오예, 오예, 디스코. 동부시장이 자랑 좀 해주세요, 아버님. 이 동부시장 자랑. 동부시장은요? 예! 과일도 많고. 예, 메리 프루트. 야채 가게. 메리 베지터보. 네, 생선 가게. 메리 피쉬. 약국도 너무 좋고요. 메리, 메리 팜. 메니 약국이 영어로 뭐죠? 파마쉐! 네, 과일 좀 필요하니까요. 아, 과일.
멋쟁이 아버님 과일 가게 화이팅입니다. 멋쟁이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오 예. 역시 하루 지나면 가슴이 너무 답답해. 돌아서 아. 여기까지. 야. 동부시장이 한 서울에서 부산 정도 길이로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지금. 체감상 서울에서 부산이에요 지금. 두 번째 있어 갈게요. 아 예. 오. 아 뭐 또 이런 걸 다 아. 또 설도 아닌데 또 뭐 이렇게 용돈을 두둑한 건 아닌데? 저 아니 근데 뭘 노리신 거예요? 중랑사랑 상품권 2만 원권 드릴 텐데. 아 네. 그걸로 좀 MG스럽게. MG스럽게요? 멋지게 스타일링. 제가 지금 할까 말까. 90만인데. 90만? 아 무슨 말이세요? 2만 원으로? 2만 원은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도전. 김치전, 감자전, 도전. 뭘 수면장어 풀세트도 못 사는데 2만 원을 뭘 아, 찍고 계셨어요? 아, 들으라고 한 소리는 맞는데요. 2만 원으로 대체 뭐를? 야 여기 또 젊은 뽐뿜이네. 여기서 한번 봐야겠다. 내 스타일 잔뜩. 어 예쁜 옷이 너무 많아. 진짜 3만 원은 안 되겠다. 약간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옷을 한번 좀 골라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예요 이거? 이거요? 네. 제가 2만 원으로 이거 사라고 해가지고 2만 원은 아니죠. 택도 없죠. 고생하셨습니다. 저 어때요? 사장님 저 어때요? 이게 버터 춤이거든요. 여기가 버터 가게여가지고 제가 추억에 옷을 이런 걸 많이 입었거든요. 옛날에 약간 이렇게 여리여리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보일랑 말랑한 이런 스타일을 자주 입었는데 새 옷을 입으니 기분이 제자 예 보습에 뚫었어 강경배미 세졸었어. 동부시장의 역사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혹시? 동부시장의 역사 한 5,000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오래된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오늘 그런 가게들을 한번 찾아보는 미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 네. 힌트를 드릴게요. 네. 세 군데를 찾으셔야 돼요. 세 군데나요? 네. 국밥. 간식? 간식. 오와 주식? 간식, 오와 주식, 네. 잡화. 잡화? 이 주위에 있어요? 한시장에 있습니다. 어, 너무 많은데? 아니, 이쪽일지, 이쪽일지 알려주세요. 아 이쪽이요? 여기는 딱 봐도 새내기 건물. 여기를 보시는데? 설마 여기? 정답! 무등산에! 딱 봐도 뭐 잡화 파는 데가 여기밖에 없길래 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재미없어요 이거 여기 맞으면.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몇 년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40년 됐네요. 이 동부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그렇다고 봐야지. 살다가 다른 데 이사 갔다가 네. 다시 와서 그렇게 또 있는 거예요. 똑같은 네. 주인이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딸이 여기서 홈수를 해갔는데 아~ 지금도 장사를 하네요. 아, 그 진짜 감회가 새로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반갑죠. 아~ 막 그때만 그럼 뭐 그분한테 서비스 같은 거 뭐 그만한 거 큰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한 덕분에 건물도 얻었고 이 건물 사장님 건물이신 거예요? 열심히 장사를 하고 열심히 살고 제가 갖고 싶은 건물 갖고 아들 혹시 아들 있어요. 몇 살이세요? 조리 같은 거를 이제 음식 그 솜씨 그런 걸 좋아해서 제가 음식을 못 하거든요. 어? 그래서 혹시 저 사진 한번 영상 통화 가능하세요 아드님이랑? 지금 제가... 일하고 있어 아들. 아 무슨 일 하세요? 요리사 셰프. 예. 제가 또 요리를 또 못 하거든요. 앞으로는 동부시장이 좀 더 발전하고 동부시장 화이팅! 아 여기네. 여기가 오래된 그 빵집이 맞나요? 제가 한 17년이 됐어요. 17년이요? 네. 그 여기서 제일 맛있는 빵이 뭐예요, 사장님? 제가 빵을 좋아하거든요. 일단 저한테 물어보면 다 맛있다 그러죠. 그건 그러네요. 네. 저희 빵은 마늘빵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마늘을 국내산만 쓰고 있습니다. 네, 100% 국내산이고요. 저희 카스테라는 굽는 시간, 타임, 보습 역할 하는 걸 가장 잘 지키기 때문에 굉장히 카스테라 자체가 소프트해요. 사장님 지금 이거 촬영 오신다고 어제 대본에서 막 외우신 거 아니죠?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예. 타인들이 단일된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항상 똑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그 타인들의 그
우호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네. 좋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정구씨야! 화이팅! 쉽네요, 생각보다. 바로 여기요. 소문난 순댓국 왕족발이요. 안녕하세요. 와! 그 저희는 순대가 거의 4시 이전에 거의 막 6시 이후에는 순대 없어요, 저희는. 국발도 거의 7시 넘게 없어요. 순댓국 먹으면서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되게 따뜻한 그런 하루예요. 이게 온기가 전해지네요. 뭐해? 많이 걸어. 그거 봐, 정신 뭐해? 어우, 얼큰해. 짠 나와야 돼. 짠 나와야 돼. 내가 놀고 있다가 이런 음식을 그리 가는데. 마치. 어우. 오늘 진짜 배부르게 많이 정겹게 먹었고요. 저는 이런 뭐 음식을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의 이런 따뜻한 인심과 정겨움, 사랑 그런 것 때문에 더 배가 부르지 않을까. 사실 먹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민 여러분들의 이 따뜻한 정을 먹은 거지. 저는 오늘을 잊지 못하고 기억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인심이 변하지 않고 제가 언젠가 또 이 영상을 보게 돼 그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 후 보면 되게 뭉클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이 동구시장이 발전했을지. 오늘의 교훈은 한 우물만 파고 한 곳에서 오래도록 꿋꿋하게 머무르면 언젠간 그걸 빛을 발한다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꼈던 하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뼈저리게 느껴서 족발 뼈도 먹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늘의 뼈저리게 느낀 점은 한 우물만 묵묵히 그 자리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꾸준히 걷다 보면 이제 내 길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면서 입안에 마늘 향이 가득하면서 지금 그걸 굉장히 느끼는 하루입니다. 되게 뿌듯하고 뭔가 일하기엔 텐션과 맞지 않는 그런 감성 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동구시장! 화이팅! 해야지! 화이팅! 해야지! 이게 유행하는 챌린지. 유행하는 챌린지는 하지 말라고 지금. 감사합니다.